오늘은 짜장라면 밥 냠냠냠 계란 고추 가루 뿌리면 더 맛있지 오늘은 짜장라면 밥 냠냠냠 먹는 거 농사운드 짜파게티로 라면밥을 끓여봤습니다 먹어볼게요 고춧가루 먼저 너무 많이 뿌린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! 자 그리고 올리브 오일 짜파게티는 올리브 오일이 있어야 맛있죠 먹어보겠습니다 아, 맛있다. 한 숟가락 더. 제대로 밥이 딱 양념을 딱 머금었죠. 여기서 짜파게티 스프만 넣으면 이게 좀 싱거울 수가 있어서 진라면 매운맛을 좀 넣습니다. 한 반 정도. 그래서 지금 적당히 매콤하면서 짜파게티 맛이 나면서 맛있어요. 와. 와, 근데 이거 진짜 한번 꼭 해보세요. 지난번에 사실 그냥 라면밥을 한번 해먹었거든요. 근데 그냥 그랬어요. 사실 그때 촬영을 해놨는데 따로 이렇게 아, 뭐 엄청 맛있지도 않고 아, 이걸 또 맛없다고 하기도 좀 뭐 그렇게 맛없지도 않고 막 이래서 안 올렸었는데 짜장라면밥은 맛있네 이건 진짜 추천! 이거는 인스타에 그 명희쿡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거 레시피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허락을 받고 똑같이 따라서 만들어 먹어봤는데 대만족입니다
바닥은 살짝 누룽지처럼 뭔가 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풍미가 또 어마어마하겠죠? 탔네. 아, 처음에 센 불로 너무 오래 했나 보다. 이 약간 누룽지 해먹을 생각에 막 좀 너무 세게 했나 봐요. 이거 만들 때 그 기본 레시피도 참고하고 명희님 인스타에 있는 레시피도 참고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 조절을 실패한 케이스잖아요. 근데 거기 보면은 원래 기본 라면밥 레시피가 뭐 센 불에 5분, 중불에 5분, 약불에 2, 3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센 불에 5분 딱 해놓고 타이머 맞춰놓고 다른 일을 하다 왔거든요. 그래서 탄 것 같아. 센 불로 하셔도 적당히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한번 열어서 보고 하시면서 물이 좀 적은 것 같네? 물이 거의 다 날라갔잖아? 할 때는 그냥 물 이렇게 추가로 좀 더 넣어주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불 넘어갈 때 물을 넣어줬거든요. 근데 그때 이미 수분이 왜 이렇게 빨리 날라갔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자주 물의 양을 확인해서 저처럼 태우지 말고 약간 바삭바삭 고소한 누룽지가 되게끔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맛있네. 아, 그리고 그 물을 담을 때 저는 물이 면을 완전히 못 담갔거든요. 근데 완전히 담가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물은 나중에 날려도 되니까 이제 좀 적당한 넓이의 그 냄비를 해서 물에 살짝이라도 잠기게끔 해서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
잘 먹었습니다. 레시피는 영상 아래 상세 보기란에 인스타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,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